안녕하세요. 미친도아지 채널의 미도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구글맵을 이용해서 포인트를 찍어서 지도를 사용하는 걸 보여드렸었는데 그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구글 지도에 많은 기능이 있는데 그 가운데 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구글 지도로 인해서 가고 싶은 목적지를 찾는 거죠. 여행 갔을 때는 어디가 어딘지 잘 몰라서 조금 헤매는 경우가 많은데 내 지도 기능을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여행을 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능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내 지도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실제로 해외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혹시나 해외에 나가는데 약간 걱정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 기능을 사용하셔서 해외를 나가시면은 조금 더 여유롭고 편리하게 여행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날이 덥네요. 지금이 밖이라서 아이고 새가 없네요. 얼른 집으로 가서 나머지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내 지도나 저장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글 계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시나 구글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구글 계정을 만든 다음에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구글 계정 만들기는 한국의 뭐 네이버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쉬우니까 하나씩 만드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잠시만요. 구독은 하셨죠? 예? 안 하셨다고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나 여기 눌러서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고 댓글 입력해 주시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에 갔습니다. 아우 밖에가 너무 더워가지고 좀 힘드네요. 그럼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항상 보시던 화면이죠? 이 화면은 싱가포르의 중심 지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대중교통 상황을 보고 싶으면은 메뉴에서 대중교통 켜줍니다. 그러면 현재 지하철 노선도가 깔끔하게 표시가 되죠. 빨간색 라인과 초록색 라인. 이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따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지도를 보기 위해서 여기 메뉴에 들어가셔서 밑에 보시면 내 장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장소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내 지도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장소니까 내 장소에 들어가 보면은 이 끝에 부분에 지도가 있죠. 제가 만들어둔 지도가 있는데 여기에 싱가포르 지도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제가 싱가포르에서 입력해 둔 것들이 나오고 여기서 내 지도에서 열기를 누르면은 자 이런 모양으로 되죠. 이런 모양에서 이런 모양으로 바뀝니다. 제가 입력해 놓은 것들이 좌측에 나오고 우측에 그 실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가 만약에 여기서 주롱보드파크가 궁금하다 해서 누르면은 이쪽 화면 끝에 부분에 사각형 박스와 설명과 더불어서 이렇게 보이게 되죠. 리틀 인디아를 누르면 리틀 인디아를 이용해서 여기 표시가 이렇게 마킹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쉽습니다. 굉장히. 자 그럼 이 지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제가 이제 싱가포르 지역에서 입력 안 해놓은 차이니즈 가든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뭐 한글로 쳐도 문제없이 찾으니까 한글로 쳐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싱가포르일지 어딘지 모르니까 일단 눌러보겠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차이니즈 가든을 정확하게 찍었네요. 이렇게 마킹이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지도에 추가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이 지도에 추가 항목을 눌러주십니다. 그럼 이제 차이니즈 가든이 입력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아까 마지막으로 요 쇼핑몰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차이니즈 가든이 입력이 되어 있죠. 이건 쇼핑몰이 아니니까는 이동을 하기 위해서 뭐 가볼 곳으로 옮기겠습니다. 차이니즈 가든을 누르고 한번 클릭하고 바로 이동이 안 됩니다. 한번 더 누르면은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위로 쭉 올려줍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두시면 됩니다. 근데 색이 구분을 해놔야지 저희가 좀 보기가 편하겠죠? 그럼 이 차이니즈 가든의 색을 바꾸기 위해서 여기 차이니즈 가든 내에서 여기 스타일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색을 초록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 부분 모양을 아이콘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차이니즈 가든이라서 뭐 벌꽃 뭐 이런 식으로 볼까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면은 여기 모양이 생기죠. 아이콘으로 해서 정리를 해도 편합니다. 근데 아이콘이 모양이 약간 크고 좀 가끔가다 보기 불편한 경우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색으로 구분을 해두는 편입니다. 색깔은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모양을 놓고 초록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차이니즈 가든이 입력되어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차이니즈 가든이라고 나오고 밑에 보면 설명란 쓰는 게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해외 나갔을 때 앱으로 서치할 때 실제로 이 이름은 보이는데 세부 정보가 자세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란에 입력을 해두면은 클릭하면서 바로 나오기 때문에 좀 보기 편해집니다. 차이니즈 가든 요 내용을 입력을 해두겠습니다.
그럼 입력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것들을 전체를 쭉 다 입력을 해둡니다. 저는 주로 가볼 곳과 먹을 곳, 그 다음에 쇼핑몰 같은 경우에 좀 정리를 해두는 편이고, 그 다음에 숙소, 제가 자는 숙소를 하나를 입력해두는 편입니다. 제가 자는 숙소 하나만 입력해두면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레플스 호스텔에 있는데 센터바로 가고 싶다,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이걸 도착지 설정을 해둡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목 없는 레이어가 하나 더 생겼죠. 레플스 호스텔을 쳐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로가 이렇게 잡히고, 이거 자체가 하나의 레이어로 저장이 됩니다. 이 경로를 그럼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루의 일정 계획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하루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죠. 그럼 제가 간단하게 일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정을 만들 때 먼저 레이어를 추가해서 만들면은 된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게 되면은 위에 있는 저희가 지적했던 포인트를 옮겨주거나 아니면 새롭게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의 일정의 두 번째를 목적지를 정해서 레이어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에 묵고 있고 멀라인 파크로 가는 일정을 잡겠다, 멀라인 파크를 눌러서 이걸 목적지로 설정합니다. 그럼 레이어가 하나 새로 만들어집니다. 제가 숙소가 마리나 베이 샌즈니까 마리나 베이 샌즈라고 입력하면은 제일 위쪽에 보시면은 제가 입력해둔 포인트 값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마리나 베이 샌즈를 선택해주면은 이렇게 돌아가는 경로가 나오죠. 근데 이건 지금 현재 운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이거를 도보로 바꿔주면은 걸어갈 수 있는 경로로 바뀌게 됩니다. 교통수단 모드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을 잡으실 때 굉장히 먼 거리를 움직인다, 그럼 당연히 차를 타야 되겠죠. 그 경우에는 이걸 해두시고, 걸어가서 갈 수 있는 그런 여행 경로다 그러면 도보로 잡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가 추가되었죠. 그리고 제가 클라키를 가고 싶다, 그럼 클라키를 치면은 제가 입력했던 클라키가 나오죠. 그럼 도보로 갈 수 있는 이런 경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송파 바쿠테 가서 밥을 먹겠다, 호텔을 바쿠테 본점 입력해 줍니다. 이렇게 걸어가는 일정이 나오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차이나타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나오죠. 보시면은 여기 ABCDE라고 나오죠. 똑같이 여기 ABCDE라는 포인트가 잡혔습니다. ABCDE를 보면서 오늘 갈 곳이 어딘지를 계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도보를 자동차로 바꾸면은 뭐 택시로 갈 수 있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나올 겁니다. 이것은 여기서만 저장이 되는 거고, 실제로 아이폰에서는 이 포인트를 찍는 순간 거기가 무조건 목적지로 되고 현재 제 위치가 출발지가 됩니다. 하루의 일정을 간략하게 보는 게 목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적지를 하나 더 추가해 볼까요? 라오바사스로 가보겠습니다. 사태거리 입력을 해주시면 여기서 이렇게 가죠. 이렇게 해서 이 이름을 1일차로 바꾸시면 첫날 일정이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레이어를 다 꺼주면 첫날에 대한 일정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드는 건 이해를 하셨죠? 여기서 실제로 밖에 나가서 저희가 폰을 가지고 사용할 경우에 어떤 모양이 될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폰은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고, 아이폰 구글 맵을 이용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이폰을 사용해서 구글 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구글 맵은 많이 사용을 해보셨죠? 한국에서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만 사용해 보셨더라도 뭐 기본 UI가 똑같으니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아까 보셨던 화면이 그대로 화면이 떠 있죠? 여기서 제가 입력해둔 내 장소 또는 내 지도 항목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메뉴를 여시면은 제일 위쪽에 Your Place가 있죠. 이거를 가지고 내 지도가 열렸습니다. 제일 위에 제가 만들어둔 아까 싱가포르 지도가 있죠. 들어가면은 이렇게 제가 만들어둔 지도가 열립니다. 쭉 확대를 해보면은 이 안에 제가 첫째 1일차 일정을 만들어둔 게 바로 보이죠. 이 밑에 보면은 뷰맵 레전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한국 이름으로는 뭐 항목이나 목차 정도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누르면은 제가 만들어둔 항목이 쫙 보이죠. 여기서 아까 필요없는 것들을 일단 지워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일차만 켜두면은 이제 1일차 이 항목만 나오죠. 그러면은 여행을 하시면서 아, 오늘은 내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이동하는구나 라는 거 아주 손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내가 아, 멀라인 파크를 가고 싶다 그러면 멀라인 파크를 B를 누르면은 그 밑에 디렉션하고 스타트가 바로 나오죠. 스타트를 누르면은 기본적으로 현재 위치, 그러니까 현재 이 폰이 잡힌 현재 위치서부터 해가지고 그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잡아줍니다. 현재 위치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싱가포르는 그랩을 사용하죠. 그랩에 대해서 각각 이 항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 밑에 어플리케이션도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여행을 하실 때 구글맵을 꼭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 여행을 하셔도 구글맵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거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구글맵을 사용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위치가 아니라 다른 위치에서 갈 때는 메뉴 항목인 이 항목을 확인하고 싶은 위치로 입력을 해두시면 되는 거죠. 어떠신가요? 이 폰 하나만 들고 다니면은 어느 나라를 가셔도 아무런 문제 없이 다니실 수 있습니다. 사실 지도를 찾다 보면은 아 도대체 이게 어딘지 감을 못 잡을 때가 많은데, 폰은 그거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원하는 곳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는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 아니 세 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폰으로 사용하면서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은 폰에서 에디팅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보통 저희가 여행을 오시기 전에 항상 뭐 웹으로 찾아보고 많이 하시죠. 그럴 때 구글 맵을 띄워놓고 이런 포인트를 다 정해두고 일정까지 다 정해두셔서 폰으로 그 일정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에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서 에디팅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사용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내 지도는 오프라인 맵으로 저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오프라인 맵 자체에 내 지도를 올려주는 요 포인트는 구글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와서 실시간으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오프라인 맵에서는 이 기능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꼭 데이터를 신청하셔서 여행을 가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만드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을 해두면 나중에서라도 또 같은 곳을 갈 경우가 있죠. 그곳에서 그때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 기능을 사용해서 여행을 가시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설명란 쪽에 그 정보를 좀 세세하게 이 집은 메뉴가 뭔데 뭐가 맛있다, 문 여는 시간, 문 닫는 시간, 그 다음에 가게의 전화번호 정도를 넣어두시면은 어딜 가서도 큰 도움을 받으실 거라 장담합니다. 제가 만든 이 데이터, 싱가포르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당연히 구글에서만 동작한 것이기 때문에 구글 계정을 가지고 계신 분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글 계정을 만드는 게 어렵지 않으니 꼭 만드셔서 이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유튜브가 아니라 유튜브 내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보고 계시다면 이 오른쪽 위에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시면 이름이 나오죠. 이 영상 제목 이름이 나오는데 그 제목 이름을 누르면 바로 유튜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곳부터 이어서 보시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다운로드 링크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과정으로 자기만의 데이터로 입력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데이터는 지금 여기가 완성본이 아니라 제가 조금 더 업데이트를 시킬 계획이 있는데 밑에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차후에 업그레이드 된 지도 데이터를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가능하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입력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릴 자료는 요 싱가포르 KMZ 자료입니다. zip 파일로 압축해 두었으니까 zip 파일을 먼저 풀어야 됩니다. 자, 이런 파일이 하나 나오죠. 이 파일을 여기 밑에 보시면은 지도 만들기라는 게 있습니다. 누르시면 제목 없는 지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죠. 이 제목 없는 지도의 이름을 원하시는 대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가져오기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KMZ 파일을 눌러서 추적해서 올려줍니다. 이 제목을 내기 말고 밑에가 로딩이 된다고 나오고 있죠? 제가 만든 모든 것들이 그 모양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저기서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본인이 수정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후에 업데이트해서 메일로 보내드릴 예정이니 반드시 이 영상 밑에 메일을 남겨주시면 제가 업데이트 되는 대로 메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좀 어려운가요? 만약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유튜브 밑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은 싱가포르에 국한된 게 아니라 어느 나라를 가든지 이걸 사용해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 보셨다시피 굉장히 많은 곳들을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셔서 좀 더 편리하고 쉬운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